안녕하십니까. 박순태입니다. 오늘은 2023년 신년 계획을 가지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선 처음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걷는 자만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우선 호기심을 가지고 일에 몰입하고 싶습니다. 뭐 거창한 인생을 바꾼다라기보다는 하던 대로 관심을 잘 이어갈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2023년도에는 적어도 5개 정도의 기술을 익히고 싶은 생각뿐입니다. 과거는 우리가 바꾸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파레토 원칙에 의하면 대략 80%의 결과는 20%의 원인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은 세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유튜브 동영상을 만들면서 금년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하나는 바이오텍 쪽의 공부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금년에 적어도 한 5가지 정도의 기술을 익혀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첫째가 AI 기술로 챗 GPT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관련된 많은 기술들을 익히고 싶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그 파이썬 프로그램에 관한 기술입니다. 세 번째는 클라우드 기술을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블록체인 기술. 다섯 번째는 사이버 시큐리티에 관한 기술.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보는데 너무 거창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만 이 정도의 기술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더욱더 몰입하면서 좀더 전념을 다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그 챗GPT 프로그램이 이제 일반화되면서 공개되면서 구글 닥스를 통해서 GPT에서 활용했던 여러 가지 찾아보고 뭐 했던 여러 가지 논문이나 기타를 종합할 수 있는 어떤 책을 만드는 과정이 좀 쉬워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같이 동영상 그 콘텐츠를 좀 새롭게 하고 싶어 하는 주력을 가져봅니다. 뭐 물론 지금까지 해왔던 테드, RSA, 여러 나라의 또는 여러 대학의 명강의 또는 여러 그 팟캐스트 등을 대하면서 좋은 내용을 항상 콘텐츠화할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나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합니다만 내 몸에 그 어떤 질병이 허락해야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즉 나는 그암 환자인데, 암이 악화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운동을 해본다든지 또는 그 병원의 정규적인 진료를 계속하거나 내 나름대로 처방했던 여러 그 약물 효과에 대한 생각을 가져봅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기대는 좀 많이 해봅니다. 또 음성인식 앱을 이용해서
유튜브 동영상 내용을 좀더 쉬운 방향으로 한글과 영어를 병행해서 프린트아웃 해낼 생각이며, 동영상에 대해서 유튜브에 많은 내용들을 페이스북에 한해 동안에 올렸던 것을 책으로 만드는 것과 같이 내가 만든 그 동영상 한 75개 정도와 내가 업로드한 그런 유튜브 내용을 합쳐서 한 100여 개가 되면은 책으로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어느 정도 가능할지는 정확히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여러 생각을 해보는데, 좀더그 명강의에 대한 새로움을 확대하고, 보통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내용에 대한 것들도 좀더 구체화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태양의 흑점주기가 11년이다. 그러면 그렇게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만, 이런 것도 역시 11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일까? 그래서 이제 대략 이런 그 흑점 관계는 한 달에 두 번씩, 1년이면 24개, 한 20년 정도 데이터가 있으면 이것을 대략 분석을 해보면 흑점 주기가 85년, 11년, 8년, 5년 정도의 4개의 피크가 나오는데, 그 중에 11년을 택한 이유가 이론적으로 명확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보다 쉽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요, 그 프루타인 폴딩 기술을 익히면은 어떤 엔자임이든 엔자임의 카이네틱스에 관한 이론을 좀더 정확하게 알려주는 쪽으로 생각을 바꿔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현미경으로 이를 촬영을 해서 보다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새롭게 하는 그런 쪽을 한번 시도해볼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테크에서 제일 주안을 갖고 있는 것은 단백질 폴드도 이제 중요한 아이템입니다만, DNA 시퀀스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 해서 미래에는 가정에서도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시범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쪽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러면서 내 생각으로는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로다라는 생각을 가져보지만,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혹시 거창한 이런 기대나 꿈이 어떤 조그마한 방죽에 갇혀가지고 허우적거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많이 듭니다. 그 파이썬 랭귀지의 경우는 AI가 직접 코딩도 자유로 할수 있다라고 하니까, 나는 좀 거기에 대한 기대도 상당히 가져봅니다. 코딩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하니까 시행을 실제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좀 좋아하는 그 괴테의 파우스트에 나오는 Es ist der Mensch, solange er strebt. 인간은 노력하는 한 고통이 있다. 이런 생각으로 금년의 어떤 마무리를 다 지나면 할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면서, 금년 2023년도에 내가 좀 희망하는 바를 꼭 실천해 보고 싶고 전념해 보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